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내가 일을 하고 삭스를 받는 것은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삭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아니했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뭐 사람 앞에서도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제 한 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그걸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 선물이 그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그 어떤 소유나 내가 뭐 어떤 내 몸을 정말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죄덩어리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토와 같은 그야말로 아주 죄 덩어리일 뿐인데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0.001%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 것을 한번 줘봐라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일말이라도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죄의 종이 되었고 그야말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시신이 되어서 완전히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죽은 시신에게 대이기만 해도 부정탄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부정탄 그 몸으로 내 앞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정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